자, 이제 저희도 뭔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깔아야 되겠네요. 스퀘어 프로라는 거를 쓰시면 되는데, 일단은 전제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마리아 DB를 먼저 깐다는 거는 여러분 PC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거로 마리아, 즉 계열은 MySQL 계열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 로컬 PC가 조금 지저분해, 이런 거좀 싫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못 쓰시면 돼요. 클라우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1년 정도 무료니까 거기다가 DB를 만들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회사 내뭐 서버가 있다면 뭐 하나 DB 쓸수 있는 계정 하나 달라고 해서 그렇게 쓰셔도 되고, 어쨌든 방법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DB에 붙어서 뭔가 명령을 쳐야 되죠. 그게 아까 SQL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뭔가 화면을 띄우고, 즉 터미널이 열리고요. 검은 창 하나 열리고, 거기에 로그인을 하면 프롬프트 하나가 띵 열립니다. 그럼 거기서 SQL 치고 딱 하는데 상당히 갑갑하죠. 보이는 것도 잘 없고. 옛날엔 다 우리가 그 검은 화면 보고 하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주얼한 화면이 더 시각적으로 낫지 않냐. 더 나아가서 나 SQL을 몰라도, 심지어 테이블을 만들고 조회하고 이런 것들을 GUI로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이런 클라이언트 툴이에요. 그러니까 DB도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아예 GUI가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MariaDB를 딱 깔면은 Hide SQL이 같이 깔려요. 그럼 Hide SQL 이런 건다 뭐냐?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편하게 제공해주는 GUI 툴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안에서 모두 돼요? DB도 만들 수 있고, 테이블도 만들 수 있고, 클릭, 클릭, 클릭해서. 심지어 쿼리도 클릭, 클릭, 클릭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SQL 창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쿼리 치시면 뽑을 수도 있고. 저희는 마리아를 깔아서 환경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구글 드라이브에서 자료 받으셨죠? 그죠? 그 자료를 집어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쿼리, SQL문 창에서 쿼리를 쳐서 이제 뽑아내겠다. 그런 움직임으로 가게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이 기초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설치부터 해야 되니까. 그, 다운로드는 다 받으셨죠?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확장자가 일단은 MSI로 되어 있습니까? MSI. 예. 만약에 타르 이런 거 받으시면 그건 리눅스용이니까 그건 됐고, MSI로 받으셔야지 저희가 같이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MariaDB 다운로드라고 그냥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혹시 안 받은 분 있을까봐 과정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 쓰니는 딱 하나입니다. 가장 가벼워서 설치도 금방 되고, 일단 오류가 없고요. 뭐 그래서 한 겁니다. MySQL이랑 얘랑 다 쿼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오로라도 똑같고 다 똑같은 쿼리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MariaDB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 화면이 뜨죠. 이 화면 가시면은 여기 10.4 시리즈가 있죠. 10.5는 최신 버전, 아직도 베타라는 게 달려 있으니까 불안불안하고, 그러면 스테이더를 안정한 버전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0.4이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설치 목록에 나타나고요. 여러분 윈도우 버전 따라 가셔도 되는데, 대부분 64비트 쓰시죠. 64비트에서 요거 MSI 버전이 있네요. 그래서 마리아 10.412 WinX64 MSI 요거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러주면은 조금 있다가 기다리시면은 다운로드가 돼서, 예, 저는 일단 받아놓은 상태인데 다운로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DB 설치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네, Next 가시고요. 라이센스 동의해주시고, 특별한 거 없으면 넘어가시고요. 설치 위치 뭐 여기 깔겠죠. 자, 여기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비밀번호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관리자 권한에 루트를 줄 건데, 루트에 비번 넣어라. 저희 뭐 헷갈리지 않게 그냥 1234? 1234 가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비번 쓰셨다면은 그 비번 쓰시면 됩니다. 아이고, 내려가서 쓰진 않네요. 다시 한번.
자, 1, 2, 3, 4두번 썼고요. 또두번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리모트 머신. 원격 접근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기본 인코딩을 UTF-8. 당연히 낫겠네요. 혹시 이걸 먼저 나가셔서 막 하신 분이 혹시 있다면은 잡는 시간이나 지우고 까는 시간이 비슷할 것 같아요. 다 되셨으면은 넥스트 가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트는 3306. 특별한 건 없고요. 이미 전 쓰고 있다고 나오네요. 또 뭔가 떠 있나 봅니다. 이럴 경우는 포트를 하나 피해가면 되겠습니다. 피곤은 하지만 여러분들 다3306 처음 깔았으면 가시면 되고, 저는 여기에 3306이 뭔가 떠 있어서 그냥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여기 뭐 체크할 건 없고요. 그래서 인스톨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설치가 일단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이거 하이리 SQL 여기까지 보이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맥북은 아까 그 스퀘어 프로라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스퀘럴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죠? 예, 저거를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하이리 SQL을 일단 구동을 시킵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신규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뭐 제목은 일단 뭐 AWS 정도 하나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호스트 IP라는 부분이 있죠? 자, 거기 주소 넣어주시고, 그 주소 넣으셨으면 밑에 아이디 비번을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좀 받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아마 T 약화로 되어 있고 비번이 1234, 1234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제 연결되는 세션이 저장이 되고요. 열기 눌러주시면은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티아카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설치는 다 되셨죠, 이제? 설치는 됐는데 아직 뭐, 툴쓴건 아니, DB에다가 뭔가 쓴건 아니에요, 현재는. 그리고 일단은 아마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다 접근이 다 되셨죠? 아직 안 되신 분. 자, 저 상태고 데이터가 현재 두개 들어와 있습니다. 두 개. 하나는 테이블이 뭐 TBL 좀 작은데 이따 화면 바꿀 거고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TBL 서울 B 뭐 버스 ADDR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ADDR이니까 주소가 있다는 거죠. 저기에는 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뭐 더블 클릭하면 되려나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메뉴가 상 열리는데 위쪽에 데이터 탭을 한번 보세요. 데이터. 데이터 탭을 딱 보시면은 자, 일단 다 떠나서 정류장면 보이시죠? 서울시에 있는 버스 정류장의 총 데이터. 거기에 있는 위치값 X, Y 좌표. 그거에 관련된 모든 주소. 근데 주소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중단이 됐어. 왜 중단했더니 독립문은 주소가 없더라고요. 독립문으로는 주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 다르게 좀 쳐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결측치가 조금 있어요. 도어도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주소가 안 나오는 것들은 좀 있더라고요. 따로 보정은 안 했는데 뭐 그건 그대로 또 의미가 있으니까. 하여튼 요 데이터는 그러니까 원래 공공 데이터는 어디까지 주냐면은 Y 좌표까지만 줍니다. 그럼 어드레스는 우리가 데이터 수집의 레벨 2 API를 이용해서 카카오에다가 XY를 보내가지고 그게 지오 코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GPS를 보내서 주소를 받아온 거예요. 구글은 그게 유료로 바꿔가지고 쿼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카카오 오픈 API를 신청해서, 물론 네이버도 있습니다. 신청해서 보내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프로그램을 짜야겠죠. 그래서 이거 파이썬으로 만든 거고요. 이따가 아마 후반부에 데이터 밀어넣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밀어넣기를 할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드는 짧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원래 간결하고 쉽다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작업이 원활하실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 한번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자, 이 데이터, 원 데이터가 128메가 정도 나왔고요. 그죠? 이게 단위가 10만인가? 10만 단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은 제한을 위에 자세히 보시면 제한이 1000개로 되어 있잖아요. 1000개만 뿌리게 해놓은 거예요. 부하가 걸리니까. 그럼 실제 데이터는 더 많아. 그런 거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SQL을 쳐야지. 근데 그건 이제 수업을 하면 되겠죠? 그죠? 제일 데이터 받으면 제일 먼저 하려고 뭐예요? 이 볼륨이 얼마나 되는가? 개수는 몇 개고? 컬럼이 몇 개고? 그죠? 그런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형태, 그 다음에 쉐입을 봐야 되는 게 제일 먼저겠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데이터 몇 개입니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에 또 항목들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뭐예요? 코스 넘버라고 나옵니까? 코스 NO? 자, 이런 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탐색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인사이트를 알면 좀 좋겠죠? 하여간 공공으로 요청하면 엑셀이 들어오고 엑셀의 컬럼의 주제가 나와요, 뭔지. 원래 다 한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어디서? 파이썬에서. 아까는 컬럼이 한글로 돼 있었죠. 그거는 그냥 들어갔어요. 어쨌든 보시면 코스 넘버가 버스 번호예요. 버스 번호가 1번부터 1월부터 언제까지? 12월까지. 00시부터 24시까지 타고 내린 사람. 그거에 대한 총 집계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보면 딱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이런 거할수 있겠죠. 뭐 2019년 1월에 가장 승하차를 많이 한 정류장이 어디냐? 뭐 이런 거에 이제 이런 미션을 파이썬으로 할수 있지만 우리는 뭘로 한다? 데이터베이스 쿼리로 찾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홍대더라고요. 5만 6천이 나왔어요. 1시간 텀에 딱한 시간대. 5만인가 5천인가 아무튼. 그러면 다르게 보면 뭐예요? 이거는, 아, 여기 상권이 좋다는 거. 거긴 포장마차가 잘 되겠네. 그죠? 서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유동성이 크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거는 여기다가 뭘 결합하면 돼요? 상권 분석을 결합하면은 부동산으로 갈수 있겠죠. 그죠? 왔다 갔다 어디가 통행량이 많냐 볼수 있으니까. 누가 좋은데? 커피숍이 좋겠네. 그렇게 연결시켜서 뭘 만드는 거예요? 나와 있지 않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먼저 디파인부터 해야겠죠.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먼저 디파인. 그러니까 사실 더 중요한 정보는 뭐예요? 누가 탔냐는 거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 그러니까 그 정보는 누가 갖고 있어요? 팀원이가 갖고 있겠죠. 그냥 그건 안준 거잖아요. 그냥 총량만 줬어요. 성분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누가가 없어요. 누가가. 자, 이거 근데 이거 부산에서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부산은 왜 없느냐? 찍고 안 내려. 탈땐 찍죠. 내릴 때안 찍어. 그래서 거기는 버스 노선 조정 자체가 뭘로 하냐면은 민원. 막 민원 제기되면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니까 약간 정비가 좀 아쉽지만 들려 있어요. 그죠? 이런 인사이트를 어떻게 알았냐. 뉴스 보니까 나오던데.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이게 안 맞냐 이거지. 계속 민원 제기하는 거안 맞는다고 좀 고쳐달라. 근데 통계 데이터가 없어요. 판단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약간 어떻게 막 민원 많으면 틀어주고 하니까 그죠? 많이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그게 잘돼 있어서 처음에 분석이나 하실 때는 서울 쪽이 데이터가 많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 속에서 다 드러나오는 숨겨진 의미들이에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정보도 뭐 있고 스테이션 명도 있고. 자, 저희가 데이터를 두개 줬던 이유는 딱 이겁니다. 저희가 SQL 할때 이제 뒤쪽에 약간 고급 쿼리라는 부분들은 테이블을 하나 갖고 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어. 이제 테이블이 두 개야. 그럼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단 말이야. 둘을 어떻게 연결하지? 그죠? 어떻게 붙여가지고 또 다른 정보를 뽑아내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조인이라는 말은 알것 같은데, 서브 쿼리 들어본 것 같은데, 붙일 방법이 없네? 이게 데이터 분석에서는 병합이라 그런단 말이야. 머지라는 걸 하고. SQL에서는 조인이라든지 뭐 서브쿼리 뭐 이런 것들 하시면은 충분히 됩니다. 난 프라이머리키 이런 거잘 몰라. 몰라도 어떻게든 할수 있어요. 그럼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때 살살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제 내부도 좀 보이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익숙해지면 쉬워져요. 무조건 생소하면 무조건 어렵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뭐로 돼 있어요. 지금 뒷부분은 수치죠.
그죠? 앞에 까진 텍스트였는데 뒤에서부터 수치가 나오네요, 수치. 그죠? 그럼 수치하면 머릿속에 생각해야죠. 이게 연속형이야, 뭐야, 이산이야, 범주야, 뭐야, 그걸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제가 컬럼명을 좀 뭐냐, 동일하게 해놨어요. 00, 01, 이렇게 해놨잖아요. 00이면 0시지, 뭐 24시. 01이면 새벽 1시.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거의 다 0이야. 집에 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4시, 5시부터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이걸 갖고 뭘할수 있어요? 노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서울시는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뭐 노선 조정하거나 버스 조정, 뭐 지선, 간선 뭐 만들 때 기초 데이터가 이거죠. 이거 없으면 그 설계를 못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뭔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쑥 훑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분석 R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쳐보는 거죠, 코드를. 그 정량을 찾기 위해서 한번 특성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딱 보면 무슨 느낌? 정수가 있어요. 정수 있고 부동소수는 뭐 있습니까? 부동소수는 뭐 뒤쪽에 레그데이트는 이게 원래 등록일이거든요. 뭐 지금은 등록일은 중요하지 않고요. 고객수는 전부 다 승차차 이런 전부 정수로 되어 있죠. 정수, 그죠? 정수. 나머지 주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자열.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데이터 쉐입이 1차원, 2차원, 3차원 가도 다 상관없이 일단 뭐예요? 텍스트, 문자열 아니면 뭐예요? 수치. 수치만 정수 아니면 부동소수. 그게 끝이란 말이죠. 그게 다예요, 본질로 보면은. 바이너리도 따지고 보면은 뭡니까? 0과 1로 된 바이너리. 0과 1이잖아요. 수치죠. 그죠? 그 수치 연산에 가장 최적화된 게 뭐냐 이거지. 그거를 차원을 1차, 2차, 3차를 표현하면 그게 행렬이 되는 거고. 그죠? 그 행렬 연산에 제일 잘된게 누구야? GPU겠죠. 그러니까 딥러닝 서버, 머신러닝 서버 하신 분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를. 어디 거? 엔비디아 거. 왜? 뭐 텐서플로우 이런 거 드론은 봤잖아요. 걔네가 다 엔비디아 걸 지원해 주거든요. 반면에 AMD는 아직은 좀 약해요. ROTM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약해. 그러니까 이쪽으로 분석 쪽, 머신러닝, 딥러닝 쪽으로 그래픽 카드, GPU 연산을 쓰겠다 하면 엔비디아예요. 아직은. 거기에 쿠다라는 기술을 갖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걸릴 거? 이틀이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캐글 이런 분석 대회 가진 친구들은 장비가 고가를 써요. 기본적으로. 그죠? 최소한 램을 뭐, GPU 램을 11기가 이상으로 병렬로 붙이는 거예요. 한 대도 아닌지 여러 대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남들이 한달 동안 두번 돌렸다? 이 사람은 네다섯 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처리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본적으로 승패가 벌써 안 되는 거죠. 많이 돌려본 사람이 더 잘하겠죠.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점점 이게 욕심이 나고 분석을 더 해보고 뒷기술을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커스트가 비용이 듭니다. 장비가 안 따라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뒤쪽 수습할 때 콜앱이란 구글의 콜앱을 쓰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콜앱은 계정당 12시간 동안 GPU 연산을 공짜로 지원해줘요. GPU 하고 싶으면 콜앱으로 하시면 일단 돈이 안 든다. 그리고 성능을 낼수 있다. GPU, 구글이 만든 TPU라는 걸다쓸수 있습니다. 딱 12시간.